윤PD 양하나가 간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번 잘 불러볼까. 방구석 노래교실 한번 살짝 불러주시죠. 럭키세븐 왕십리. 자신있게 한 소절만 부르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노래입니다. 방송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트로트북에서는 악보를 보고 하는데 모든 노래 이 육하원칙을 적용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 분석을 해가 사랑 불타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직접 한번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아. 이 부분 헷갈리는데. 정말 좋았네. 이거 한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았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시고 저보다 더 잘하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지면 사랑. 이 사랑에서 이 노래는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이게 포인트라고 하니까. 네. 왜냐하면 어디서 누가 노래 시켰을 때 사랑. 그 사랑이. 오 잘하는데. 정말 좋았네. 아. 예절함이 살아있잖아요. 이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부끄러워.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아 나 이 정도까지 할래. 이러고 빼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던 두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여기도 크레센도 들어가고 네. 불타던 두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이건 주고받는 느낌을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했죠? 3키라고 내뱉지 못하는 그 아쉬움. 차마 뻗지 못하는 그 사랑의 좋음을 내 안으로 삼킨 느낌.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이 노래는 네네. 끝장이 나는 거죠. 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조금 덜 삼킨 것 같아. 어떻게 삼켜? 삼키면 혼나거든 집에 가서. 삼키면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다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집어면서 불러봤는데요.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으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유닛 짜장 음반이 가능할지 한번. 아 느낌? 처음과 나중 느낌 다르게 하는 거 박자 살려주시고 예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하면서 좋았던 감정을 살려주면서 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힘 꽉 주시고 둘 셋 넷 사랑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 좋아요. 불타던 두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어, 마스터 하셨어요. 뭐 오늘 마스터 하셔버리네. 바로 이 노래 몰랐는데 느낌 어때요? 천성만세. 천성만세. 와, 이 느낌까지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또 해주시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와우 이거 이거 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느낌이 틀려요. 우리 일자님께서 이 노래를 오늘 처음 접했다고 그랬는데 즐겨 부르시던 곡처럼 소화를 하셨어요. 뭐야 진짜. 이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아, 네. 자, 저는 이제 후련해요. 자, 이제 양장피님. 네. 양장피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양장피님. 됐어. 육합 원칙. 네. 배 힘 꽉 주고. 배 힘. 크레센도. 우와. 요거. 자, 삼박자의 매직. 아, 삼박자의 매직. 자, 갑니다. 과연. 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타던 두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맘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이거 오늘 배운 곡 맞나요? 어, 맞아요. 우리 양장피 씨가 한 번씩 노래를 부르면은 제가 양장피 씨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모든 노래가 찬송하시는 분들의 노래 같냐? 네, 천사시군요. 너무 두 분 다 오늘 처음 이 곡을 접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유니자님께서는 악보만 봤을 때는 이 음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반주가 나니까 또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느낌이 있다. 네.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있는 분 같고요. 네. 양장피님은 뭐 아까 찬송가만 불러서 천사. 네, 천사여서 이런 트로트 같은 노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부르셨고 네.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뭐 정말 좋았네라는 곡 한 곡만 저희가 해봤지만 알려드린 이 포인트대로 모든 좋아하는 노래들 접해보시면 보다 좋은 트로트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좋았네라는 노래를 우리 천성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좋다 한 번 더 해봐라 혹은 좋아요 막 댓글 막 남겨주시고 조회수가 선생님 이제 천성시잖아요. 조회수가 천이 넘어가죠. 천성 선생님이니까 네, 천에 한 번 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네,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함께 같이 배워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집에서 되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성동구청 인터넷 방송국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성동구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냥 한번 웃어가면서 이렇게 진짜 같이 한번 해보시니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000 조회수가 넘었을 때 다음 곡 선곡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노래 배워보고 싶다. 그렇죠. 오늘 윤피디 양하나가 아니 유니짜장 양양삐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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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왔다 갑니다. 네. 선선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노래 같이 한번 부르시고 흥있게 부르시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네 좋죠. 양양삐씨 어떨까요? 아우, 좋죠. 같이 부르는 거네. 같이 한번 네. 불러보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같이 안녕. 우리 선선선생님은 네. 노래 부르실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어깨가 같이 메트로예요. 다음번에도 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럼요. 여러분들 천상 선생님의 조회수 1000회입니다. 네. 1000회만 되면 저희는 합니다. 2차 갑니다. 네, 2차? 2차 가나요? 사랑